ASMR 받는 것 같아. 뿔뿔뿔뿔뿔뿔. 그래서 지금 네 개혁이 와 있어. 아 깜짝 놀랐네 이거. 아 예스. 아 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빨리 하는 게 너무 좋아. 뭐야 이거. 와 이거 나 같은 사람 있을 줄 알고 공부에서 열어봤는데 글자 막아주셨는데. 어 잠시만 그러면. 뿔뿔뿔뿔뿔뿔뿔. 수민이 좋은데? 왜요? 아 남친 사이야? 무슨 남친 사이야? 씨. 어 좋아. 야 예뻐봐. 정말 아니야. 고나마는 이상하게 헌데이 피트. 오케이 오케이. 아 뭐야? 신명보다 야 어 아 연준. I don't eat that much. Why the rice? I don't know. I eat a lot, man. 무슨 점? 저 그 형을 진짜 좋아해요. 근데 오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하이. 어머님 저 어떠세요? 와, 아, 아, 진짜 아, 너무. 피 입마술이. 뭐 마술이라고 하기도 사실 그렇지. 간절함이. 네 간절함이니까. 그리고 벽 기울어지는 거. 그 막 우리 집 기울어지는 거. 그거. 아 깜짝 놀라셨죠? 아 자주 그래 우리 연준이 형. 방금 연준이 형이었어요.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. 나랑 카이는 안 놀라거든요. 어 맞아. 아 근데 정말로 뭐 연준이 형 지난 건데. 아 뭐 돌이야? 아 너무 리액션이 작았나 보다. 야, 그냥 보고 말았잖아. 진짜 보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기는 왜? 뭐 바위야? 아유 미안합니다. 아 이게 리액션 했어야 된다. 리액션 했어야 되는데 하필 이 두 명이라. 근데 내가 연준이 형 V앱 하고 있을 때 몇 번 노력했었거든. 아 그래? 연준이 형 몰랐어? 연준이 형 할 때마다 몰랐어. 어 나도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. 연준이 형 각오해요. 제가 그대로 대답 봐줄게 진짜. 아유 그냥 어디 최근에 저희도 오랜만에 봤고. 오! 으아! 나 진짜 여기까지 튀어나왔어. 야, 나 진짜 방송사나 이런 거. 아, 그대로 제가 가지러 왔습니다. 와, 기대 가득한. 아, 야, 타볼라. 아, 더. 와. 겁나 좋아하네. 아 왜 근데 왜 나 다 안 놀라? 왜 나만 놀라는 거야? 아, 어이가 없네. 왜 야 왜 안 놀라는 거야? 놀랄 수 있잖아. 너무 막 화들짝 그게 아니었는데. 아무튼 여유롭게 문 열고. 뭐 내가 이상한 거야? 어머! 우리. 이번 음반 빼고 그 전에 나왔던 음반들 중에 제일 좋아했던 음반 메인 노래가 뭐야? 아! 야 어려워. 그럼 5시 53분이 좋았어. 소리 언제 뭐? 아 드디어 와라. 드디어 와라. 이 순간을 기다렸어. 한 명 더 걸리면 딱 한 명. 아 오케이 오케이. 끝. 오케이. 일로 와 베이비. 일로 와 어디가. 억울해 이런 건.
Let's get it! 그래.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갈게. 그래. 태연이 진짜 아파. 막 좀 봐. 태연이 이게 진짜 아파. 그래. 머리색 하게 된 얘들. 오. 저희의 권한이 없어요, 여러분. 아. 나 못 때리겠어, 아파서. 너가 때릴 줄 알았어. 방탄사를 했구나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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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왜도 아니고 야 네 차이가 내 거야. 내 차 광고했잖아. 야 네 차이가 내 거야. 마치 된 것 같아서 넌 뭐야?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혼자 하기 불편했어. 깜짝 놀랐죠 모아분들. 형 꼬런데? Ha ha ha.
진짜네? 덤밤이야. 아, 착각해요. 아. 물, 그런데 물리지, 물리지. 진짜 바보 같죠, 이거. 어? 나 기억은 잘 잡아. 바로 똑같이 걸려. 어떻게 걸렸는지 기억은 나. 언제? 아, 나 윤준이 형한테 문자 왔다. 아, 그때 내가 독감에 걸렸는데. 맞아. 내가 독감인지 모르겠는데 다니고 있는데 수민이가 독감이라 생각을 안 한 거지 내가. 그래갖고 형 제 머리 뽀뽀해주면 안 돼? 뽀뽀해줬을 걸. 그러니까 이게 장전 딱 시켰다고. 그때 독감 걸리면은 좀 쉬었어요. 그때 유행이었어서. 근데 연준이 형이 막 기침을 해갖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심한 줄 몰랐었어요 그때. 그래서 장난치고 나 이형 뭐 혼자 빠질라고 한다고 뭐지? 이러면서 막 형 진짜 나도 빨리 올만 달라고 이러면서 막 연준이 형한테 막 시댔는데 그러고 이제 연준이 형이 진짜 독감 걸리고 이제 질 빠지고 어? 뭔가 잘못됐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후폭풍을 좀 겪었죠. 겨울에 저희가 진짜 추웠잖아요. 그 엄청 추웠지. 네, 급습실이니까 너무 추웠는데 연준이 형이 너무 추운지 막 이를 막 탈탈 떨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저를 계속 뻥이 쳐다보길래 왜요? 이랬는데 야 뭐해? 너 이래갖고 제가 이 안부지 지금 손가락 넣고 있어요. 그냥 우리 치아가 아플까봐. 맞아 맞아. 입안에 조용히 손가락 넣어드렸어요. 아 형제 손가락 넣었구나. 나 때는 연준이 형 덜덜 떨고 있어서 뭐 괜찮아요 했는데 뭐하냐 이래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검은색가지고 여기 다 붙여가지고 가다가도 이끼리 안 붙여가지고 난 뒤에서 계속 은준이 형 되게 나 이거 농담인 것 같아. 아 농담입니다. 농담입니다. 이게 탄이 없는 얘기를 지금 듣는 게 이게 재밌어. 맞아.